이데일리 TV입니다. 캐리소프트, 삼성출판사, 포스코 강판, 대한전선, 하림, 형성그룹까지 올라왔는데요. 또 한국경제TV 갑니다. 아가방컴퍼니, 하나투어, 한국조선해양, 현대로템, 카카오, 네이버, S-OIL, 휠라홀딩스 선정했고요. 매일경제TV는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아가방컴퍼니, 하림, 현대제철을 올렸네요. 자, MTN 봅니다. 캐리소프트, 대한제강,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조선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들 전반적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아가방 컴퍼니 또 오랜만에 특징주로 거론이 됐네요. 예. 아가방 컴퍼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중국에서 세자녀까지 허용하겠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지금 두 자녀 얘기 나온 게 5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다시 5년 만에 세자녀까지 허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브랜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자녀까지 낳는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그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무시할 수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세자녀까지 낳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세자녀까지 낳으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좀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선호를 하는 아가방 컴퍼니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세자녀까지 과연 허용을 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전 국민이 세자녀를 낳는다. 이런 등식은 성립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고 서울시도 지금 혜택도 주고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를 더 낳는다? 그런 분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다 계획이 있고 가족 간의 계획 하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혜주 접근은 조금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은 중국발 테마에 기대서 오늘은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상 중국 산화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보는 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투자적으로 접근할 때 이건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지금 현재 아가방 컴퍼니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손오공도 그렇고 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급등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엔젤 산업주가 앞으로 상승할 만한 탄력을 받아갈 수 있는 이게 모멘텀인지 아닌지를 이제 가려내야 될 텐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고 일부 테마주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오늘은 뭐 소비 여행 섹터들이 다 쉬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발 모멘텀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진짜 믿고 기대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앵커 브리핑에서 스펙주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시장 속에서 이슈가 그렇죠. 또 없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로 좀 엮어보려고 하는 흐름들도 나오는 그렇습니다. 게 아닌가. 뭐 정치 테마주들도 예. 현재 지금 들썩거리고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꼭 저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시장의 질이 좋지 않다 이런 측면으로 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생각이 또 바뀌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생각 바뀌는 건 자유로운 거니까요. 예. 주식시장에서는 다양한 투자자분들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관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한에서 국한에서 매매하시는 건 좋지만 내가 가치 투자자고 장기 투자자고 직장인이시고 그런다라면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아무리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급등 이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락이 또 따라올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심하십사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또 상황에 흔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조언으로 또 들리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만 해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다가 예. 오늘은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하나투어를 지금 시점에서 오늘 첫 그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이익이 나신 구간이죠. 오늘 사신 분을 제외하고는 이익을 실현해야 될 것이냐, 좀 더 들고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기로점에 서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냐 이 부분도 그렇죠. 있을 조정을 것 받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인데 예. 저는 지금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 차트를 배우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수반되고 그다음에 윗꼬리를 다하는 모양은 전형적인 매도 사인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하나투어가 그런 모양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침부터 거래가 많으면서 조금 밀리고 있죠.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 밑에 꼬리는 못 달고 있습니다. 밑에 꼬리를 좀 다는 듯 했었습니다만 다시 밑에는 꼬리가 없어진 상황이 됐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하나투어가 여행객들을 모집하고 지금 그 2차 접종까지 맞으신 분에 대해서는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런 앞으로 여행이 늘어날 것이다. 이 스토리는 다 누구나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너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죠. 예. 이동평균선의 거리가 단기적으로 벌어지면 좁혀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균 가격보다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스럽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더 1년, 2년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더 조정을 받는 오늘은 아니고요.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매수 관점에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내가 이주식을 받고 여행 섹터로 봤다라면 주가는 6개월 선행하죠. 6개월이라고 한다면 지금 6월이니까 올 연말입니다. 그럼 이미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익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과 이익 실현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올 가을 정도에는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들이 결국은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사실은 올해 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적인 무언가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결국은 이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거 보시는 게 아닌가요?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 하나 투어를 추천드리는 게 보니까 5월 3일 날 해드렸더라고요. 예. 5월 3일 같은 경우 6만 5천 원대에서 처음으로 올라줄 때입니다. 그 나름대로 맥점을 좀 잡아드리긴 했는데 그게 한 달 동안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단기 급등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때 하나 투어를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글쎄요 좀 가능할까요? 라고 좀 반신반의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그 반신반의가 확신으로 이제 변했고요. 확신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변하는 순간 주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점도 역발상 투자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주가가 올랐으니 떨어진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곳에서 초과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다. 이게 바로 역발상이다. 이런 심리적인 점도 측면도 또 고려를 해봐야 그렇습니다.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요, 뭐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모두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모두 하락 반전한 상황입니다.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하나투어는 3%대 약세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볼 차례네요. 어떤 종목 볼까요? 마지막 종목 오늘 제일 강한 현대 미포조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오늘 상당히 좀 강한데요. 그동안 좀 조정을 좀 지지분이라는게 받으면서 과연 조선업종이 호황이 맞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저가 수주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있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일거에 불식하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꾸준히 지금 현재 묵직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조선주는 저는 중장기적인 테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배가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배를 신청을 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5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약 3년 정도 기다려야 배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필요한 입장에서는 이제 저가 수주는 지나갔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교체 수기까지 도래하면서 지금 연간 2, 300척의 글로벌 신규 수요가 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를 가장 많이 따올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조선업계고요. 그다음에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을 이렇게 거의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보통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찍어낸다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주가 들어오는 건데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정형화돼 있죠. 그 2만 TU, 만 5천급 TU 뭐 이런 식으로 그것만 인정이 되고 수혜지 은하급이냐 뭐 이런 것만 되면 거의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긴 호흡으로 오히려 조정심하다 매수. 그러니까 오늘같이 올라갈 때 따라 사시는 게 아니고요.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반대가 되죠. 올라가면 따라 사고 싶고 떨어지면 불안하고 하는데 조선주는 오히려 묵직하게 떨어질 때마다 조금 조금씩 사 모으시고요. 올라갈 때는 그냥 아, 잘 가는구나 기분 좋게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수주 소식도 있네요. 현대미포조선 네. 총 한 2,464억 원 정도 규모의 수주를 계약했다. 한 척 LNGC 한 척 수주를 계약했다는 네. 그 공시도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뭐 지금 한 5% 가까이 상승하고 있어요. 88,600원인데 그래도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분석해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